이때로 말할 것 같으면 내 리즈 시절이었다. 나는 백두대간의 주인이자 비바람을 다스리는 산신이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잡종 여우들하고는 처음부터 격이 다른 구미호였는데 죽고 싶으냐? 이상하다. 우리 집 쌉싸개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. 어허, 이놈이 내가 누군 줄 알고. 나 여우지? 난 아음이야. 딱 한 번 과거를 AS 할 수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 순간으로 돌아가리라. 그 아이가 절대 나를 찾지 못하게. 미안. 어떻게 난 길도 안 까먹고 맨날 오니. 혹자는 말한다. 백두대간을 뒤흔든 희대의 스캔들이었다고. 인간에게 마음을 내준 산신이라니. 지금 같으면 청문회 감이었지만 난 아무래도 좋았다. 그녀가 내 숲에 깃드는 것이 좋았다. 짐작하다시피 이 러브스토리는 비극으로 끝난다. 누군가 그녀의 인생을 훔쳤다. 삼도천을 넘어가면 영영 다시 볼 수 없으리라. 잡을 수 없었지만 차마 보낼 수도 없었기에 나는 공권력을 남용하기로 했다. 다시 태어나라. 내가 꼭 찾아낼 테니까.